조금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꼭 그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네. 저층 기준으로 2억대부터 시작하고 있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신흥동에 나와 있는데요. 두개동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2억대부터 시작하는 분양가에 바로 옆에 시자재마트, 대형 시자재마트가 있고 바로 뒤쪽에는 이마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10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주차장까지 주차 100% 이상 나오고요. 무입지까지 가능하다니까 바로 집 한번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실부터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안쪽까지. 그렇죠.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여기에 자녀분들 있으시면 유모차, 자전거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 골프채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키 큰 장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까지 요 꺾이는 부분까지 다 수납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분들 신발 아무리 많으셔도 키 큰 장 네 칸이면 충분하죠. 중문이 아직 안 달렸는데 중문 달아드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으로 가운데 있고 양쪽에 2번방, 3번방, 안방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메인 욕실부터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여기에 일체형 해바라기 수전과 세면대 양변기까지 있는데도 요 옆쪽에 공간이 더 남을 정도로 오늘 메인 욕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자마자 오른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D자형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요 밑에까지 시공되어 있고 요 아일랜드 식탁을 단차를 낮춰서 일반적인 의자 놓으시면은 바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밑에 단차 시공해놨고 뒤쪽에 보시면 주방 환기창까지 있으니까 앞에 거실과 여기 창문 열어두시면은 환기가 굉장히 잘 되겠죠.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뒤에 서브웨이 타일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두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이즈 잘 나와 있고 바로 옆쪽에 3번방 들어가 볼게요. 3번방입니다. 3번방 사이즈 2400x2900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2900 거의 3000이 나오니까 사이즈 넉넉하게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하고요. 오늘의 집은 2번방과 3번방 모두 다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방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창문 크게 잘 나와 있고 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수전까지 시공되어 있으니까 여기 워시터 자리 두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고 창문이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습기 잘, 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3번방 바로 옆에 있는 2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2번방입니다. 2번방 사이즈 2400x2400이고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2번방 옆에도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방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바로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방 다용도실인데 여기에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전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아예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같이 두시고 문 닫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이 방을 완전히 세탁실로 사용할 것 같고요. 요 밖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아파트가 동광거리가 굉장히 넓어서 요거 시야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습니다. 2번방까지 보셨고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거실 공간이 주방이랑 대면형 구조다 보니까 폭이 굉장히 길고 요 폭도 굉장히 넓어서 탁 트인 거실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죠? 오늘의 집 34평 아파트인데 요 거실 폭이 무려 얼마 나올까요? 거실 폭이 무려 4,300이 나옵니다. 진짜 웬만한 그쵸. 집에서 4,300 나오기 쉽지 않은데 특히 인천에서. 그렇죠. 거실 공간이 탁 트여 있고 4,300 나오는 집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은 요 거실 공간에서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나오고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요 넓은 공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넓은 공간이 특히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밖으로 뷰도 뻥 뚫려 있습니다. 요 아파트 왼쪽 오른쪽에는 뻥 뚫려 있는 뷰가 보이고요. 요 거실 가운데 위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입니다. 요것도 옵션이잖아요. 아, 매번 요거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 시공하기 어려운 시스템 공기순환기다 보니까 잘 없어요. 다른 집에는 굉장히 시공하기도 어렵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공기청정기 사지 마시고 요거 사용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 안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3400x3300 나옵니다. 거실이 4200이 나와서 안방이 작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방 크기 굉장히 넓고요. 여기에 대형 침대 놓으시고 안쪽에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드레스룸 공간이 만약에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시스템 장 짜 놓으실 수 있도록 요 벽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보기 전에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이고
자, 바로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드레스룸 파우더룸입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시스템 장이 시공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데일리룸 걸어 두시고 여기서 파우더룸, 거울 선반까지 수납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 여기에 의자 하나만 놓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크면 안방 욕실이 작아지기 마련인데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샤워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조금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꼭 그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요 공간이 있으니까 샤워 공간이 나온다 말씀드려서 들어갔고 여기 코너 선반 시공되어 있고 여기 젠사이 선반과 수납 공간까지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여드렸습니다.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 그리고 탁 트인 거실 뷰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실입주금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자, 위치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인천시 신흥동이고요. 신포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신포시장, 초등학교, 중학교, 동인천역까지는 버스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이마트, 대형마트와 식자재 대형마트가 준비되어 있고 고속도로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 신흥동은 제1경인, 제2경인, 서울순환고속도로까지 입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시거나 인천 중심부로 나가시는 분들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오늘의 집 분양가는 저층부터 고층까지 층수 타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층 기준으로 2억대부터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층 고층이다 보니까 3억 초중반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을 실제로 보고 싶고 분양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